안녕하세요. 한비TV 한빛입니다. 러시아. 인사 한번 해주고. 네. 오늘은 특수능력증의 자격 전문가. 네. 동적 시야를, PA 2에서 PA 3%가 되게 레벨업을 한번 해줬습니다. 다음에는 전투 71에서 찍을 수 있게 돼 있네요. 그러면 지금은 만렙이 70이니까 더 이상은 못 찍는 거네요. 그러면은 한번 낸시를 한번 해볼까요? 얼마나 강해졌는지 지금 시간에 잘 잡힐지 모르겠습니다. 한번 가보겠습니다. 바로 됐고요. 지금 뭐 그럼 데미지 상으로는 최상인 거죠? 총도 뭐 데미지 거의 최상이고 하니깐요. 한번 열심히 한번 해보죠. 솔직히 승패랑은 상관없는데 왜 승패랑 상관없냐 하면은 벌써 오늘은 다 했거든요, 낸시를. 적 중에 이렇게 됩니다. 시작해 볼까요? 적을 많이 죽이는 데에 중점을 두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지금은 그거니까요. 우선은 적이 위에 올라가서 몇명 죽이고 그다음에 어디로 가려나요? 네, B로 가겠죠? B에 가서 또 죽이고, B 위에 올라가서 죽이고. 못 맞춰. 맞췄다. 아이고, 죽였네요. 다행이다. 같이 있으신 분이 저를 살려주셨어요. 네, 됐습니다. 아이고, 죽었네요. 아쿠아님이 올라오셔가지고. 번영 마선님이 저를 살려주실 수도 있었는데, 참. 깜빡했네요. 그땐 유탄으로 빨리 바꿨어야 되는데. 하여튼 500 데미지까지 헤드샷, 525 데미지까지 나왔죠? 가보겠습니다. 이게 저격수의 최고 데미지인 거죠, 거의. 유탄 쏘는 게 솔직히 더 빨리 죽일 것 같아요. 아이고. 소드님한테 죽었죠? 국가님 잡았습니다. 허님 또 잡았죠? 성공적으로 복수했다고 나오네요. 그럼 또 띄워주고요.
태어나셨네요. 494 데미지. 루시퍼님 잡았고요. 소드님 따라가 봅니다. 채우고요. 바로 앞에 저기 있나 본데요. 위험한데. 아, 무섭네요. 올라가다 죽을까봐. 자꾸 이 네, 잡았어요. 죽었어요. 치열합니다. 저격수들도 꽤 많네요. 기타 출격합니다. 뭐, 확 세졌다라는 느낌은 들지 않은 것 같아요. 아무래도 뭐. 어디서 저기 나오는지 참. 네, 루시퍼님 잡았습니다. 어디 계시죠? 아, 저기 위에 있는 거 잡기 힘든데요.
너무 빨리 움직였네요. 에너지도 없으면서. 떨어져서 죽어버렸네. 90번이. 검사인가요? 엄청 움직이시게. 죽으면 또 와서 한방 때리고, 죽으면 와서 한방 때리고. 그래도 재미있게 플레이 하시네요, 되게. 근데 지금 승패가 갈려가지고, 되게 예민한 부분인데, 지금. 지금 몇점 차이로 질 수도 있고, 이길 수도 있거든요. 비행시키고, 드론. 아, 졌네요. 아, 졌어요. 아, 이겼으면 한 방에 점수 많이 얻는데.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한비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